야미 일상노트 장돌 선생은 오늘 가평을 찾았습니다. 가평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잣이죠. 그래서 가평 잣골 5일장 여행을 왔습니다. 레일 바이크도 있고 가족과 함께 오면은 더욱 좋겠죠. 이거는 기를 사람들이 사가나요? 그럼요. 이게 나중에 크면 이게 이만해지는 게 얼마나 멋진데요. 그렇게 심는 게 그렇게 심는 건 뭐 애들 애만 해. 가격이 어느 정도? 약간 대나무야. 여기 사장님. 네. 메리골드 없어요?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요거? 네. 큰 거. 이 큰 것도 메리골드예요? 네. 오, 왕이네. 그러게. 오빠도 한 달에 5천 원인데 잣향기 그윽한 가평 잣골 시장. 가평 전통 오일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전부 옛날 과자인데. 네. 될 것 같아. 만들. 네? 살 것 같아? 만드세요, 직접? 네, 지금 저기 이 엄나무순 되게 좋을 거 먹어. 엄나무순 좋은 거 몸에 두릅보다 오히려 더 이게 더 좋은 거야. 5천 원. 그 만 원? 예. 한 바구니 얼마인데? 이거 만 원요. 이거 또 사람인데 좋은 거 이거 두릅은 먹으면 배가 아파도 이건 암만 먹어도 배가 안 아파. 이거 간장을 싸는 거죠. 혈액 순환도 잘 되는 거고 이거는 그래요 이게. 뭐 우리 집에 이거 많았는데 두릅 한다고 다. 떡볶이 먹을래? 이거 해야 돼? 쪽쪽한 게 낫지? 그렇지. 5만 원? 여기 진짜 약이 맞냐? 괜찮다. 이거는 약이 만둬요. 와. 안녕하세요. 네? 여기 있어요? 예. 네, 오래 했어요. 아, 아이고, 뭐 그럼 여기 터질 때 감이네. 예. 잠깐 여기가 있는데. 가평 잣골 시장은 1923년 개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거의 뭐 100년이 다 되어가는 아주 오랜 역사를 지닌 전통 있는 시장입니다. 가평의 본합산 앞 개천가 주변에 상인 한두 분이 모여 장사를 시작을 하였고 1923년 7월 28일
가평 전통시장으로 개장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피지도 저희가 직접 띄워서 오고요. 그래서 손맛이 전부 살아있는 애들이랍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게 피지가 색깔이 좀 다른 거는? 네, 이거를 삭히는 거. 청국장 띄우듯이 며칠 동안 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을 청국장을 띄우면 청국장이 되지만 비지를 띄우면 띄운 비지라고 해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해서 드셨거든요. 그래서 훨씬 조금 더 부드럽고 풍미가 조금 더 깊은 맛이 있어요. 아, 전 이게 처음 봐가지고. 네네. 근데 그 청국장처럼 약간의 냄새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거부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맛들이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 얘는 그냥 담백한 맛이고 얘는 조금 깊은 맛이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약간의 냄새가 있기 때문에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청국장도 네. 국산국을 직접 띄워오지만은 소위 이제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거하고는 다른 게 있죠. 맛이 달라요. 그래서 집에서 옛날 엄마들이 띄웠던 그 청국장 맛이거든요. 돼지도 그렇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선수 만들어 온 것들은 확실히 맛이 그래서 다른 거 같아요. 그건 청국장 얼마씩 하시는? 이거는 3,000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향, 청국장 향은 남아있지만 맛이 역겹지 않고 냄새가 향이 역겹지 않고 굉장히 구수하게 잘 띄워진 한번 드시면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청국장이죠. 마약 같은 거구나. 아, 그럼요. 그래서 저희 고객님들은 아세요. 드셔보신 분들은. 그러면 이 부분에? 직접 써서 손수 만든 우리 재료판매 아니 가게에서는 그런 일을 어차피 우리한테 뭐 가라입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곳 가평은 시장뿐만 아니라 자라섬, 아침고요, 수목원 등 가볼 만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연인들 데이트 장소로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럼 이게 5,000원이에요? 네. 새우는? 새우는 7개 만원. 다른 거, 뭐 오징어 다른 거 하나 넣으세요. 넣고 싶은 거. 네, 한 가지 주겠어요? 몇 개죠? 7개, 네, 보지.
안 달어. 우리 여기 뭐 아직 뭐 달다 소리는 못 들었어. 그렇게 다녀도. 뭐 나 2000. 어느 방송에 들어가요? 이것도 2000원이야. 예, 다시 들으세요. 엄마는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2000.